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50절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18절에서 35절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하시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구약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의 사역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세례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십자가로 그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과 영생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갑시다. 36절에서 50절 한 여자가 예수께 향유를 붓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지만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과연 진짜 선지자인가 라는 의심을 품었습니다. 또 함께 식사를 나눈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구이시길래 죄사함을 선포하는가라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반면에 죄를 지은 한 여인으로 묘사되는 이 여인은 예수님께 귀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립니다. 예수님은 더 많은 빚을 지은 사람이 탕감을 받은 후 더 많이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비유를 말씀하시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칭찬하시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3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초대했던 사람은 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 50절 말씀에 보면 구원받고 평안을 누리게 된 사람은 죄인이었던 여인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리새인에게는 먼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과 관습에 얽매인 그는 기회를 놓쳤고 오히려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갔던 여인이 용서와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의 여정은 아픔과 슬픔에서 기쁨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를 보여주며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육체의 회복을 넘어 영혼의 회복, 죄사함과 구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구원의 기쁨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구원과 영생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믿음, 그 믿음을 진실한 행함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넘치는 그 구원의 기쁨이 매일의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